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양서당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집전, 오늘 이 시간에는 북풍 정풍의 건상, 거들 건자 치마상자, 치마를 걷다. 본문 보시겠습니다. 본문입니다. 건상입니다. 자해사인된 건상섭진이언이와 자불라사인된 기무타인이리오 광동지광야차로다네. 이 시는 부입니다. 부. 해는 사랑하다는 뜻이고, 내려올 해자, 사랑할 해자입니다. 진은 물 이름 진, 물 이름 진인데 정나라의 물 이름입니다. 광동은 아까 앞장의 산유부소에서 설명했듯이 이 같은 교동이라는 말과 같습니다. 미치강이 아동, 미치강이 군주를 아주 미치광이 군주, 아주 못된 군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, 보겠습니다. 그대 날 사랑하고 또 그리워 한다면, 그대가 날 사랑하고 또 나를 그리워 한다면은 내 치마를 걷고 진수, 정나라 물 진수를 건너겠지만, 그대 날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사람이 또 없으리요. 미치광이, 또 미치광이라니. 네, 음란한 여인이 사통하는 자에게 사통을 했네요. 그대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면 내가 치마를 걷을 수 있고, 또 걷어가지고 진수 그 물을 건너가서 그대를 따르겠지만은, 그대가 나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따를 만한 다른 사람이, 네 말고 다른 사람이 없어서 꼭 그대만 바라겠는가 라고 한 것이네요. 네, 다음 장 보겠습니다. 자해사인된 건상섭유언이와 자불라사인된 기무타사리오 광동지광야차로다. 여기서는 뭐 이것도 유자, 물이름 유자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. 위 글자고 위구하고 위장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. 네, 그대가 날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면 치마를 걷고 유수를 건넜겠지만, 그대가 날 그리지 않는다면 어이 다른 사내가 없으리요. 미치광이, 미치광이 같으니라고. 예. 아주 아주 음란한, 음탕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. 아, 지금으로부터 뭐 약 3000년, 25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있었던 시라고 그런다면은, 지금 뭐 읽어봐도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해할 만도 합니다.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, 남자가 여자를 낮출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. 여자도 할 말 다 하고, 아마도 그 당시에는 북의 모계 사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뭐 혹시 처음 오시는 분 계시다면은 구독 눌러주시면,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그 구독하는 분들이 하루 한 분 두 분 늘어갈 때 제가 힘이 더 나고, 저도 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